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대한유화는 저희 카페에서 바닥 4만원에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홀딩을 하고 있으면서 670%인가요? 670% 정도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 자, 4만원에 추천드려 가지고 지금 현재 30만 3천원까지 주가가 반도권을 줬으니까 약한 670%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아직까지도 꼭지 목표가가 아직 조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겠다, 4만원짜리를 30만원 가까이에 매수하겠다, 여러분들 패가망신하려고 그러면 뭔 짓을 못하는가. 기술적으로 그거 몇 푼 먹겠다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간다 그러면 인생 패가망신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익률,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지금 이런 대한유화처럼 바닥을 찍고 500% 1000% 많게는 한양하이타워, 뉴프라이드, SPC삼립 이렇게 1000% 2000% 40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저희 카페 아직까지도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꿈의 수익률의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시려고 하는 분이 많죠. 자, 그렇지만 절대 아무나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다. 자, 그러면 너무나 쉽게 주식을 해서 이렇게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방법은 무엇인가? 너무나 쉽다. 너무나 쉽다. 그냥 여러분들은 올바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첫 번째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만나신 거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강력 홀딩을 하시면, 강력 홀딩을 해서 1년, 2년 동안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이 대박 주식 시리즈처럼 500% 1000%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돈 버는 거 간단합니다. 저를 믿고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500% 1000% 많게는 4000%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쉽죠. 너무 쉽기 때문에 절대 이 돈을 벌 수 없다. 왜? 하루하루의 주가의 움직임에 흔들리면 여러분들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요, 아주 미련스럽도록 곰탱이 같은 그런 투자를 해야 곰처럼 아니면 거북이처럼 사놓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이런 꿈의 수익률 대박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삭 빠르게 토끼처럼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주식시장에서 큰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대박주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1년 2년 동안 기다리고 사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왜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서 이런 670%의 대박이 터지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누차 드리는 말이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이버에서 저희 카페에서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한유화의 잠재자산을 저한테 만약에 1년 전 2년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다면 제가 잠재자산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700%는 먹는 종목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잠재 자산을 보고, 자, 여기가 4만 원,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가 지금 3만 8천 원 아닙니까? 3만 8천 원. 자, 여기가 지금 바닥입니다. 이때 제가 저희 카페에서 매수 의견을 드려가지고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뭐, 이 초대박 아닙니까? 이런 종목. 4만 원짜리. 지금 30만 원까지 올랐는데, 조금 있으면 뭐, 이게 1000%를 칠 거냐 말 거냐 지금 그 중대 기로점에 놓여져 있는데,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30만원 뭐 20몇만원에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한다 이랬다가 주가 예를 들어 가지고 4만원짜리가 3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4만원까지 도로 빠지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지금 제가 4만원일 때 바닥이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을 지금 20몇만원에 산다 이런 미련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패가망신을 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자, 제가 이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유화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서 다 그 근거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대한유화 89% 상승 후 조정 중 85%, 2014년도입니다. 지금. 자, 대한유화 85%. 자, 여기 평생 회원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별도로 드렸죠. 자, 평생 가족 회원 59호 종목. 저희 카페 평생 회원제도가 있습니다. 아, 회비가 몇천만 원입니다. 지금은 카페 회비가 올라가지고 평생 가족 회원의 회비가 지금 5천만 원인데 이런 종목을 자금이 몇 억씩 갖고 있는 분들은요 저를 만나셔가지고 이런 종목 그냥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1년 2년 지나 지금 현재 7억이 된 겁니다. 7억. 자, 59호 종목명 대한유화입니다. 바닥권에서 턴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입니다 자, 자산 대비 극저평가 종목입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평생 가족 회원으로 추천을 드려서 이 종목을 제가 시황 분석 대한유화 주가 예측 정보 시황 분석 이렇게 시황 분석을 드려서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유화 주가 예측 정보 해서 자, 이미 하락 예측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매수 들어갑니다. 자, 저평가 종목입니다. 매수로 대응하실 분은 분할로 매수 들어가십시오. 자, 분할로 매수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매수 들어갔더니 이제 바닥 분석가 42,000원 42% 수익 중입니다. 저는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이미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꼭지 매도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황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문의하십시오. 왜? 이 종목은 바닥에서 잠재자산을 딱 보고 42,000원의 바닥이다. 바닥이니까 이 종목은 너희들 꼭지 목표가 700%까지 일단 무조건 홀딩해라.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자, 하방 압박이 오고 있는데 지금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십시오. 제가 꼭지 목표가를 미리 다 적어놓기 때문에 이 종목은 최하 700%다. 자, 홀딩하십시오. 자, 경기선 지지를 받아야 추가 반등권이 옵니다. 생명선 안착을 할 겁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장이 왔죠? 자, 그렇게 해서 63% 수익 중입니다. 자, 그래도 매도 분석 안 됩니다. 42,000원 85% 상승 후 조종장입니다. 추가 하락장이 더 옵니다. 제가 하락장이 온다 미리 예측드린 겁니다. 그래도 바닥 매수자는 홀딩해라. 왜? 이 종목의 바닥은 42,000원이다. 잠재자산을 딱 들어가서 봤더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 예측대로 급등을 주고 난 다음에 하락 조정을 마쳤죠. 결국 하락이 왔습니다. 자, 정확히 예측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평선이 회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추가 반등권이 다시 강하게 옵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홀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566% 수익 중입니다. 그런데도 꼭지 목표가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매도 분석 안 내리죠. 홀딩하십시오. 자, 바닥 분석 후 640%의 수익 중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분석 시황 정보 별도로 추천을 드려서
이 자료가 중간에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80% 지나고 난 다음에 2014년도 이후에 2016년도 지난 1년 반 자료가 없죠. 자 1년 반 자료가 없는 건 뭐냐면 개별 구매 종목으로 해서 별도로 올려서 또 2차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개별 구매 종목 56호로 특별히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분석 시황 정보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별도로 또 지금 분석 시황 정보 자료를 공개를 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바닥에서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라. 1년 2년 동안 그냥 홀딩하면 너희들 이 종목은 1억을 투자를 하면 7억은 최하 번다. 자,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꼭지 목표가를 알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미리 지금 2017년도 6월 9일이죠. 6월 9일 날 이 종목은 1000%가 올라갈 거다. 이 종목 1000% 올라갈 거를 예측한다. 이 종목 300%, 이 종목 500%, 이 종목 500% 이렇게 예측을 드립니다. 자, 예측을 드려서 미리 이제 일찍 추천드렸던 작년에 추천드렸던 작년 가을서부터 2017년도 이제 예측 종목 해가지고 추천드렸던 거 300% 예측인데 이건 벌써 100% 올랐네요. 자, 이 종목 350% 예측했는데 지금 100% 올랐습니다. 200%인데 40% 수익 중이고요. 자, 400% 예측하고 있는데 140% 수익 중입니다. 90% 수익증.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카페 회원님들 추천주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요새 신규 추천주 해가지고 6월 달에 추천드립니다. 바닥주. 이 종목은 1000%다. 여러분들이 제 예측대로 이 종목을 1000만원을 나는 돈이 없으니까 1000만원밖에 없다. 그럼 이 종목 사놓고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매달 월급을 쪼개서 아니면 용돈을 줄이고 아니면 생활비를 줄여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달 자금이 생길 때마다 주워 모아서 1년 2년 지나서 여러분들이 1000만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10억이 된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제가 미리 예측 드리잖아요. 이 종목은 1000%는 올라간다. 이 종목은 1000% 올라간다. 이 종목은 500% 올라간다. 그래서 4년 전 5년 전에 제가 500탄 모음집이 지금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자, 이 종목 시리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이런 종목이 이건 지금 지나온 자료지만 지금 새롭게 추천드리는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전화를 주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생 바꿔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